38 광땡. 안녕하세요. 배우 봉수면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제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영화는 항상 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돼서 영화 아카데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영화계에 큰 걸음이 되어주실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언젠가 꼭 현장에서 만나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겨울에 홍상욱 감독님과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찍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덕분에 작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상도 많이 받았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감독님들도 졸업 영화에 큰 성공을 하셔서 되게 따뜻한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과 배우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도 한국영화 아카데미와 굉장히 연이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셜포비아도 찍었고요. 들깨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작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스마트하고 뜨겁고 또 이번 슬로건처럼 무궁무진한 38기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모든 감독님들을 응원합니다.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입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38 광땡! 끝!